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하고 훈민정음 반포 작업을 한 곳, 바로 청주 내수읍의 초정행궁인데요. 최근 160억 원을 들여 이 초정행궁을 재현해 내년 6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. 청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정진규 기자입니다. 세종대왕이 초정행궁으로 향하는 어가행렬을 재현한 행사입니다. 1444년 세종대왕은 눈병 치료를 위해 대신들과 청주 초정리를 찾습니다. 임시 궁궐인 초정행궁에서 넉 달간 머물며 정사를 돌봤는데 이때 훈민정음 반포 작업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청주시가 이런 배경을 토대로 초정행궁을 재현했습니다. 2년여에 걸친 고궁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편전과 침전, 수락관 등 궁궐 건축물 21동이 완성됐습니다. 내년 6월 초정 약수축제 기간에 맞춰 개장할 예정인데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한옥도 함께 들어섰습니다. 여기는 세계 3대 강천수인 초정 약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초정 약수와 같이 연계하면은 아마 다른 데보다는 특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초정 행궁에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내느냐입니다. 세종대왕이 머문 궁궐이란 지리적 배경에 눈병을 치료한 초정약수, 여기에 훈민정음 반포작업이란 역사적 배경까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는 충분합니다. 세종대왕이 여기 와서 활동했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것이고 킬러 콘텐츠로 만들 거냐가 중요할 거고요.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계화시키는 게 중요하죠. 초정행궁이 문을 열기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6개월. 역사와 문화,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철저한 개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.